오늘부터 첫 대학생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. 좋아,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. 마음으로 시작했던 대학교의 첫날을 마치고 사랑방으로 향했다. 그때까진 사랑방이 이런 곳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. 강하고 담대하라?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? 뭐지 이 말씀은? 여기가 사랑방 맞나요? 아 어, 반갑다. 형원이? 어? 어 들어와 들어와. 저 이제요? 인사하고. 뭐지? 이 사랑방 분위기는? 저는 전주대학교 1, 2학번 상담심리학과 김종건 순자입니다. 김종건 순자, 김종건 순자 사랑합니다. 나는 07학번 김종국 순장이다. 지금 골드 2단계인데 혹시 만렙은 찍었니? 야, 넌 그냥 집에 갈 거니까 얼른 짐 풀고 너도 자 빨리. 반갑다. 나는 여기 사랑방장인 08학번 김만중 순장이야. 이 인사법은 뭐야? 나도 해야 되나? 아 진짜. 네, 저는 사회복지학과 13학번 김형보입니다. 김형보 사랑합니다. 형보야, 이제 사랑방 이제 규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. 자,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 있고 여자친구 없다고 했지? 네. 그러니까 생길 생각 없지. 자, 두 번째는 자 우리 이런 것들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. 세 번째, 우리 함께 공부 같이 하는. 온놈의 사랑방 규칙이 이렇게 많아? 아 이거 꼭 지켜야 되나? 큐티? 큐티는 뭐야? 뭐야? 큐티 나갈 수 있지? 네, 예, 네, 잘 나가겠습니다. 아 피곤한데. 아 그냥 못 간다 하자. 이렇게 못 갈 것 같아요. 이제 못 간다고? 뭐라고? 지면이 큐티를 한다가? 저 준비해. 빨리 가자. 괜찮아요. 누가 일어났다. 아 너 뭐야? 왜 저래? 뒤가자. 자라.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깨어있어. 아 그래도 큐티 나와서 좋네. 앞으로 참고 나오자. 말씀으로 시작해야지. 아 총회 언제 끝나? 빨리 가야 되는데. 아 최대한 12시 10분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아, 12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. 빨리 좀 빨리 끝나라 제발. 빨리 어 끝났다. 빨리 가야지. 끝났어. 순장님 저 1분 늦었어요. 1분 늦었다니까요 순장님.
생애 처음으로 계단에서 밤을 샜다. 아침, 아침, 아침을 가져와. 큐티, 큐티, 큐티를 가야지. 순정이 밥이 없어요. 진작 1년 일산포 때 밥을 굶어야 되다니.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. 너무한 거 아니야 좀? 그렇지? 괜찮아. 하지만 이걸 롤에서 인정할 수 없어. 허락되지 않는 거라고. 1년 후 나는 사랑방의 혹독한 훈련과 채플과 각종 모임을 통하여 순장이 되었다. 지금은 나의 신입생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아들과 순모임을 하고 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, 아멘. 자, 오늘 순모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꼭 예습해와. 네. 그래. 어, 아빠.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뭔데? 왜 그 고순장님들은 저한테 멀리 사는데 자꾸 큐티 오라고 해요? 군광아, 네가 큐티를 나와야 하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이제 말씀 가운데 성장하려면 큐티가 꼭 필요하고, 너 집도 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다음 학기 나랑 같이 사랑방에 살자. 사랑방이 뭔데요? 사랑방? 네가 들어오면 알게 될 거야. 그래, 오늘 아빠가 사랑방 구경시킬게. 가자. 그래요.